이동은 페이퍼아트입니다. 아리랑 다방을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1차 내부까지 어느 정도 마감이 됐고요. 이제 다른 가옥들하고 같이 앉으면서 부수적인 부분들까지 완성을 지으면서 2차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외형은 이렇게 했고 앞에 큰좀 무식하게 큰 전등은 아무래도 투박해서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일단 조명 설치를 지붕에다 놨어요. 지붕에다 지붕 쪽에다가 두 군데로 해서 설치해놨습니다. 삥 둘러서 그래서 지금 내부들을 좀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다졌어요. 이 테이블에는 성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절에는 재터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는 설탕, 프림, 그 통이 있는데, 이건 반 나눠서 있을 것 같아서 하나에 크림하고 설탕, 프림하고 설탕이라는 이렇게 각세 개씩이 탁자에다 이제 올려져 있죠. 그리고 좀 시기가 겨울철 크리스마스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파라솔은 좀 언바란스해서 일단 빼놨습니다. 탁자 놔두고 하나만 이런 식으로 접어져 있는 걸로 했고, 연탄난로는 이 시절이 연탄난로랑 전기 스토브가 좀 병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기 스토브를 많이 썼는데 아직 시골에는 그래도 연탄난로, 그리고 이큰 공간 같은 경우는 기름값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전기값을 이 시절에는 이렇게 아무래도 이 비용이 더 적을 거예요. 연탄이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피커도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있고요. 이쪽에 나중에 이 갤러리 쪽에 조그만한 게 하나 설치가 되겠죠. 갤러리는 아직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요 부분도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게 입구잖아요. 전화기가 이렇게 있었겠죠. 전화기가 하나 있고, 요것이 이제 하늘하고 통하다는 1004번 하늘 전화예요. 그 다음에 옆에 조그만한 그또그 전화기, 가정에서 쓰던 거뭐 이런 식으로 아기자기하게. 아, 요런 거, 조그만한 거 표현할 때, 일반 종이로 하면은 뭐, 요 정도 크기도 굉장히 작아요. 뭐, 진짜 같이 예쁘게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 달동네, 트립했어요. 미안. 이 달동네 분위기는, 자연스러운 그냥 골판지의 느낌 그대로를 위주로 하는 작업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계단 요쪽도, 이렇게 비품들도 있고, 여기 있네요. 스토브 예비로 하나 이렇게 놔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지나 옥순이, 서갑순 씨 옥순이라네. 서갑순 씨가 요 다락방으로 해서 이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그래서 화장대 정도 있고, 여기도 난방으로 해서 스토브 하나 놔줬고, 카세트, 뭐, 이 정도까지만 했어요. 더 많이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생각날 때 조금씩 넣어야죠. 그다음에 이제 내지 애들은 정착 생활을 별로 많이 안 해요. 그죠? 떠돌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이렇게 조그만 가방이 있었을 거예요. 요거에다가 넣고 떠나고 했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남은 뭐 비품이나 이런 것도 웬만한 건다요 공간에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그리고, 어우, 재밌어. 여기가 이제 DJ 박, DJ실인데, 이렇게 LP판들이 있고, 회전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추우니까 스토브가 있고, 턴테이블도 있고, 옆에 이제 이렇게 보면 신청곡 받고, 옆에 붙여놓기도 하고, 이렇게 컵 같은 거 위에다 그냥 꽂아놨다고요. 그리고 물병도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형들 보면은 이렇게 짜장면을 먹어요. 많이 씹은 줄에다 놓고 그 옆에 이제 성냥, 뭐 죄털이 있고 짜장면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냥 짜장면입니다. 요런 좀 투박한 그 시절에 그 쇼파 푹신한 짧아서 여기다가 잠잘 때는 의자 하나를 놓고 누워서 좀 쉬곤 했지요. 휴지통 있고 옷걸이가 이렇게 옆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엌에는 후지카 골로가 있었을 거예요. 골로가 있고 이렇게 화덕도 하나 있어요. 7짜리 화덕도 있고 옆에 기름통도 있고 물은 공동시설에서 아마 길어다 썼을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 같은 경우는 반입식으로 해서 이렇게 설거지 통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대야에다가 받아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잔들 있고 뭐 주방 용품들이 이렇게 있고 선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묘사가 다 됐죠. 이제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상황 상황 그 스토리에 맞춰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게 개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장이 열리고 천장은 지금 굉장히 너무 커서 접합으로 해서 반 열리게 하려고 그랬더니 내부 보기도 불편하고 또 그리고 세부 묘사하기도 불편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는 100% 떨어뜨려 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조명을 한번 봐야죠, 조명을. 일단 이 조명 끄고. 조명이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안에 등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안에 등이. 이렇게 안에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등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간판불하고 이렇게 좀웜 색깔로 해서 노란 색깔로 해서 쭉 둘러서 해놨더니 나름대로 운치 있고 괜찮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따뜻해 보이죠. 따뜻해 보여. 이렇게 따뜻해 보인다고. 따뜻해 되죠. 사람들이 좀 있고 그러면 좋은데 인형 작업이 쉽지가 않네요. 인형 작업이 이렇게 문으로 해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나중에 씬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들어가는 씬을 하고 이게 이제 스톱 모션 찍기가 좋은 게 이렇게 내부까지를 볼수 있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스톱모션 촬영할 때 편할 거예요. 걸어가는 그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지금은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하는데 조그마한 핀 카메라 같은 거 있으면 그걸로 해서 하면은 걸어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뚜벅뚜벅뚜벅 쭉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다 아까던 분위기 훨씬 좋죠. 불 끄고 보니까 여기 DJ실 같이 하네요. 딱 봐도 턴테이블에 딱 회전 의자에 DJ실은 이 LP 디스크 판 때문에 딱뭐 어딘지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 부엌. 그래서 요런데 지금 하나하나 조그만 이제 꼬마등이 이제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꼬마등이.
아, 이 작업 하면서도 역시 조명 설치가 조명이 있는 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구현이 안 돼요. 그게 아쉽긴 한데 일단은 계속 조명도 좀 찾아보고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로만 하고 하지는 못하고 있네요. 갤러리는 일단 깨끗하게 비워놨어요. 전시 있을 때까지 이렇게 재밌어, 재밌다고요. 이렇게. 꺼볼까요? 훨씬 낫죠, 훨씬. 아, 운치 있다. 이 상태에서 옆에 막 가옥들도 있고, 눈이 이렇게 휙 날려봐요. 얼마나.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나오고, 그래서 쭉 당겨져서 실내가 보이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면서 사람들이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 아름답겠죠? 그 구현이 얼마만큼 될랑가 모르겠네. 아, 지금 상태에서 눈발이 이렇게 날려도, 이제 아리랑 다방 이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청소하는 시간이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없고 고요하고 눈이 이제 내리는 거죠, 눈이. 그리고 안에 청소하고 나와서 여기 마담하고 내지가 둘이서 눈을 보면서 즐거워하겠죠. 추억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잘해서 돈 벌어서 서울 가서 맛있게 살자고 굳은 약속을 하겠죠. 이텅빈 데크에도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이겠죠. 이렇게. 아, 아름다워요. 자, I love you.